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예요.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 마음에 대한 정보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잖아요.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면서 가끔은 이게 분초 간격으로 쏟아지는 너무 많은 정보에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심리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 가끔 이렇게 디지털 피곤함을 느낄 때에는 핸드폰 좀 내려놓고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종이 넘어가는 소리 들으면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오늘 들고 온 이 책도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사색하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극히 문과 성향인데 의대를 가서 엄청 방황하고 고생을 하다가 정신과로 전공을 선택하고 난 후에서야 자신이 머물 자리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아는 정신과 의사 이두영 선생님의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작가님이 직접 소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감상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작가님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두영입니다. 말씀에 앞서 책을 소개드릴 수 있는 귀한 공간을 마련해주신 송아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권 출간하였습니다. 제목은 그냥 좀 괜찮아지고 싶을 때.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또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아요. 의사이기 이전에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많이 위로를 받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향하는데 많은 도움을. 책의 서문의 일부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은 나를 매료시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자이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사람의 마음에 관해 공부하며 생각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이 관점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갔더라면 좋았을. 지나고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에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지나고서야 깨닫는 것들이란 지나고서야만 깨달을 수 있다. 그립기도 하고 후회도 되는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저 쓰는 것이었다. 자신은 돌아올 수 없는 그때의 내게, 그리고 지금 잠 못 이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내게 꼭 전하고 싶은 어느새 내 마음속 가득 고인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썼다. 책은 당신의 마음에 걸어주고픈 너와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다. 아끼는 친구가 술자리에서 하소연을 한다면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내 삶에서만 써먹기엔 아까운 이야기. 정신과 문을 두드리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 남모를 슬픔으로 눈물지는 봤으면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내 아이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 모은 서툰 단어로 모아서 엮었다. 삶과 사람 사이에서 하염없이 방황하던 참 안쓰럽고도 애틋한 그때의 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이 충만해지길 바랬던 건 아니다. 저 조금만 괜찮아지고 다음날 또 하루만큼만 괜찮아지고 싶었다. 그때의 내게는 전할 길 없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의 당신에게는 다 위로와 영감, 격려가 되기를 본다. 평안한 마음, 원하는 삶과 행복을 위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메시지를 진심을 꾹 눌러서 담은 책입니다. 부디 필요한 분들에게 가다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만 있어도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런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도영 선생님이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의 머리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와, 정말 솔직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예전에 당신이 옳다 정희신 선생님 책 읽을 때도 그랬고 또 강북 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님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읽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나 싶은 그런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 내려가셔가지고 책 읽으면서 좀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그 권위가 주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깨고 나오신 분들이라서 내담자나 독자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거죠. 이 책도 작가님 본인의 어떤 삶의 경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곳곳에 녹아 있어요. 또한 진료를 하시면서 만나게 된 그 환자들과의 경험들 속에서 깨달은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신의학과 그리고 심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내용 구성을 굉장히 신박하게 하셨더라고요. 이 책을 마음의 구급상자라고 본다면
마음의 연고 챕터부터 반창고 챕터, 해열제 챕터, 붕대 챕터까지 감정이 조금 상한 정도의 가벼운 상황부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두 잃은 정도로 아주 마음이 꺾여버린 상황까지 모두 다루고 있어요. 각 상황에 맞춰서 인지행동 치료적 관점도 나오고 또 수용 전념 치료나 그 외 여러 근거가 되는 그런 이론적 재료들을 바탕으로 경험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실은 이런 류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제가 느낀 바로는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재료가 되고 또 기본 뼈대가 되는 그런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적 지식은 다 동일한데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인간이 없고 똑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이론적 지식도 작가의 경험에 따라 다 다르게 표현해서 풀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스스로 문과 성향이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문장 곳곳에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텍스트가 풍기는 그 향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주 근본적인 어떤 긍정적임, 따뜻함, 그리고 뭐 단단한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 배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 읽으면서 문장을 수집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문장들을 아주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제법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요. 딱 한 문장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삶은 미리 준비한 정교한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일이라기보다 처음이라 알 수 없는 길을 거닐며 들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떠올랐던 건 바로 빨간 머리 앤의 대사였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멋진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